I really like Spoiler. It's probably Spoiler. The beat's good. Mm. And then, I don't know. It's just like a very chill, easy song to listen to. Yeah.사실 저희는 그 이제 음악을 한 지가 거의 뭐 몇 년 됐냐? 17년이 돼가고 있어서 그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상황들이나 아니면 뭐 저희의 거취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고, 게다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약간 그냥 애들이었다가 아 이제는 애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도 두 명 있고 셋 다 결혼했고 막 이렇게 상황들이 계속 변해도 음악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뭐 한국 힙합, 아, 뭐 미국 힙합 이렇게 나뉘는 것 같지 않고,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뭐 사운드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로 공유를 서로 공유가 되고 교류가 되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경계선들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한국에서 그리고 K-POP에서 보여주고 있는 힙합이 뭐 미국 어디서 틀어도 가장 트렌디한 음악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악들을 한국에서 들어도 뭔가 예전처럼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그 바이브를 이해 못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슬립리스 인, 저희 공식적인 오피셜 표기는 슬립리스 인, 네, 언더바 10개입니다. 네, 언더바 10개. 처음에는 여기에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이름을 넣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듣고 있는 분들이 계신 도시를 거기다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블랭크 위에. 모두가 공통적으로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불면이라는 주제로 만든 앨범이고요. 이번 앨범에서 저희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불면의 이유가, 잠 못 드는 이유가 부정적인 것들도 있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것도 있잖아요. 꿈이 있으면 뭔가 더 늦게 자게 되고 피곤한데도 참고 어떤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게 되고, 또 반대로 정말 실질적으로 악몽 같은 현실들 때문에 잠을 못 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랑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겪고 동시에 약간 이 약간 어두운 그 어두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사랑도 그렇고 불면도 그렇고, 가능하다면 저희 음악을 듣는 분들은 좀 긍정적인 이유로 잠 못 드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꿈이 있어서 잠 못 드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네,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버릇이 돼가지고, 근데 되게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괴로울 때가 너무 많고, 오늘 공연이 있는데도 제가 4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잘 수 있는데도 잠을 자꾸만 못 자는데, 그게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걸 겪고 계신 분들도 엄청 많을 거라는 걸 알고,
고통스러울 거라는 걸 너무 잘 이해해요 저희가.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무슨 팁이나 이런 건 없지만 절대 네, 몸을 해치거나 정신을 해치는 그런 야망은 불필요한 야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뭐 그냥 고마울 뿐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공연하러 갔을 때도 이번에 그 대부분의 관객이 거기 그냥 외국 분들인데 저희 한국말을 못 하시는데도 그 가사들은 따라하는 걸 보고 매번 놀라거든요. 근데 그냥 이걸 이해하려고 한 적은 없고 분석해보려고 한 적은 없고 그냥 일단 우선 감사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가지고